네, 임세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예? 아니요, 활약이 요즘 너무 많으셔갖고. 활약에 네, 그런가요? 아. 김건희하고도 친해지고 네. 뭐 하여튼 너무 활약이 많습니다. 아, 지난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주 일단은 서울의 소리에서 단독으로 이제 보도한 그 대단한 김건희 그거 제가 녹화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시기가 참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종편에서 뜯기고 있을 때 그게 방영이 돼가지고 그래요? 네, 지난주에 종편에서 물고 뜯겼습니다. 네. 퇴출 당했어요? 일부는 퇴출도 당했고. 어디서? TV조선? 예. TV조선 가끔 나가셨잖아요. TV조선 전 그거는 정기로 나갔거든요. 고정이었는데. 예. 나오지 말래요, 이제? 이제 뭐 제 스스로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죠. 잘하셨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 일이 있었고, 온갖 친척들, 친구들 전화에 막. 왜요?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자꾸 네가 뉴스에 나오냐. 또 민주당 또 거의 뭐 어디. 미팅에도 나가신 것 같은데.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뉴스가 나와서 뜯겼습니다. 네, 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부정 후보자가 들어와 있는 거구나. 부정 선수. 아니, 저는 제가 손들지 않았습니다. 작가분들 넣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후보부터 부끄럽다. 공개할까요? 네. 네. 이번 주 후보를 소개합니다. 윤석열. 윤석열? 부처님도 도로 앉으셨나상. 미치겠다. 성일종. 오락가락 파렴치상. 핵오염수. 뭐라고 한 거지? 유쾌한 지나갔습니다. 임세은 달린다. 갓세은 성. 영예와 의혹의 주인공은 야이씨. 누가 될 것인가? 네. 야, 상을 주는 사람이 또 후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진짜 당황스러운데 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건 부정 후보라니까. 아, 그러니까 부정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 주세요. 민망합니다. 이거는 그냥 부정 지나가 후보야. 주세요. 당황스럽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먼저 어느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부처님도 돌아앉으셨나상. 자, 우리 또. 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안 했다고 또 혼났어요. 네. 어디서요? 종편에서요. 윤석열, 윤석열 그런다고. 저희네들은 문재인 안 그러니까. 김대중, 민대중 누구는 안 DJ와 IS 뭐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대요. 윤석열을 원래 이니셜 잘 안 붙여주거든. 네. 훌륭한 사람들 외에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을 이니셜 붙여주면 뭐야? 아, 룬. 미스터 룬. 이건 뭐 미국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여지가 없습니다. 네, 미스터 룬. 자, 미스터 룬이 이제 부처님도 돌아앉으셨나 상입니다. 네. 네, 27일 이제 그 조계사를 갔어요. 네. 부처님 오신 날에. 예. 근데 뭐 작년에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갔는데 참 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거는 불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 네, 어떻게 이렇지? 정말 파괴왕이야. 파도 파괴왕. 일단은 어떤 이렇게 손을 열고 연등을 이렇게 저렇게 놓는 행사 이렇게 뭔가 이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의식도 제대로 연습 안 했는지 막 잘 못합니다. 아, 그래요? 2번 3번 올려요. 막 옆에서 그 옆에 계신 스님이랑 다르게. 천공이 안 가르쳐 줬나? 안 가르쳐 줬나 봐요. 좀 잘 알려주지. 아니면은 사이비로 알려줬던가. 예. 근데 저 연등을 들자마자 불이 뚝 꺼집니다. 신기해, 진짜. 근데 저 영상 보면 너무 웃겨요. 딱 들자마자 연등 뚝 꺼지니까 당황해. 어? 이래요. 저 옆에 있는 그 여성분을 보면서 이 표정은 완전 뭐야 이거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들고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얼른 바꿔줍니다. 본인 거랑 거기가 불 켜 있는 거를. 근데 이제 다시 받아요. 예. 놀려고 근데 또 꺼져. 또 꺼져. 근데 아까 그 꺼졌던 연등은 스님한테 가니까 불이 또 켜집니다. 뭐야. 야, 그러니까 저는 이 연등도 혼불이 나갔어. 혼불이 나간 거야. 예. 이 무속 신앙을 추앙하는 사람이 잡아보니까 에라이야, 네가 여기 와서 지금 나를 무슨 이 뭐 하는 거야? 근데 혼불이 휙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네티즌들에 의하면 예. 역시나 파괴왕이다. 건드렸다 하면 파괴된다.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 넷플릭스의 이제 CEO를 처음 예. 만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가서? 아, 만났죠.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넷플릭스에 얼마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있는 넷플릭스 지사장이 며칠 이후에 경질됩니다. 그걸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 파괴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불이 나가는 것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 부처님이 버려버린 거구나. 네, 무언가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 정권의 불도 꺼질날을 암시하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 가지. 아니 어떻게 근데 그게 신기하다. 연등을 윤석열이 갖고 있으면 꺼지고. 꺼졌다가. 스님한테 가면 켜지고. 다시 켜지고. 연등이 무슨 뭐 누가 뭐 전구를 달았다. 뭐 그게 AI로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꺼졌다 켜졌다 합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네, 진짜. 진심으로 가서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쇼를 하기 위함과 뭐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뭐 예전에는 뭐 기독교 가서는 옛날부터 교회 다녔다 그러고 맞아요. 어디 가서는 예전에 뭐 절도 갔다 그러고 이제 너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노하신 거지. 아, 너. 정신 차려라. 예, 네,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네, 불자들이 하루 종일 이 윤 대통령의 이런 불경스러움을 수근수근 거렸다. 아. 왜냐하면 절에 와서 불 안 켜준다 짜증을 이렇게 냈잖아요. 짜증을 냈다 그러대요. 어? 짜증을 반성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행패 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축제는 아닙니까? 가장 큰 불자들 축제에 와서 이거 자기 불 안 켜졌다. 그거는 본인이 잘못 들었던가 아니면 부처님이 노하셨던가 아니면 하늘 뜻이 있던가 뭔가 있어서 불이 꺼진 거지. 그걸 왜 옆에 있는 여성에게 짜증을 냅니까? 이 사람 직원도 아니에요. 그냥 조계종에서 이렇게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인가 불자실인가 그러실 거예요. 왜 짜증을 내?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어느 분이 그러셨죠? 네.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이 미스터 룬에 대한 미스터 룬과 미스터 룬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요약한 건데요. 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전쟁에 쉽고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 육아가 만만하고 아이를 안 키워봤으니 경쟁이 뭐 쉽고 정상적으로 돈 벌어본 적 없으니 민생이 장난 같고 공직자로 살았으면서 국민을 섬긴 적 없으니 국민을 네. 윽박지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죠. 네. 국민을 섬긴 적이 없으니 윽박지른다. 내 맘대로 안 되면 윽박질러. 불도 안 되면 윽박질러. 뭐 맘대로 안 되면 윽박질러.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죠. 현장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연등을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제 건진법사와 뭐 이렇게 소가죽 굽판 행사에 간 적도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살아있는 소 벗기는 가죽 행사. 뭐 그때가 검찰총장 때 아니었어요? 그때 총장 때로 추정이 되죠. 아, 중앙지검 때인가요? 중앙지검 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그 당시 검사 이름 같이 딱 써 있는 행사에. 그래서 이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때? 네, 아 이거죠. 예, 저것도 이제 연등을 연등 말고 저거는 뭐라고 하죠? 어쨌든 등을 붙이고 이제 이름을 쓴 건데요. 어쨌든 저것도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이제 관련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와 있네 김건희 딱 있고. 네, 코바나 콘텐츠. 네, 그리고 중앙지검 윤석열도 어딘가 써 있었던 맞아요. 걸 본 적이 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런 등 같은 경우는 삼족으로 보이는 새 문양과 태극문이 그려진 생소한 형태라고 그런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공인된 불교보다 이제 무속에 가깝다라고 이제 관련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저런 일들도 있었고 하니 저렇게 했으니 부처님이 봤을 때 부처님이 노하셨지. 불경스러운 거지. 야, 너 지금 저런 굿이 나가라 이놈아 이제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망신만 당했네 가. 그렇죠. 근데 승질제 더럽게 내고 왔다는 거죠. 문제는. 아, 거기 가서 뭐라 하더라. 자기가 뭐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뭐 네. 세계 평화, 뭐 그런 얘기 한 모양이던데. 네. 진짜. 가장 본인이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네. 이제 또 김건희 씨가 또 태평양 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불교 문화를 소개해서 왜요? 은평구 진관사에서. 뭐 태평양 도서국에 있는 정상 배우자들에게 시찰 음식과 전통 차를 대접했었습니다. 근데 진관사 참 좋아해요. 예전에 당선자 시절에서도 진관사 한번 갔었죠. 그때 무슨 뭐 이렇게 되게 네. 무슨 옷 패션 이렇게 입었다 예, 무슨 싼 예, 자켓 맞아. 입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기시다 부인이 왔을 때도 이제 진관사를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도 너무 웃겼던 게요. 기시다 부인과 갔을 때 왜 갔냐 물었더니
히로시마 등 불행사건을 위로하기 위해. 히로시마 등 불행사건을 위로하게. 지금 여긴 대한민국인데 히로시마 물론 불행한 일이었죠. 근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중에 대한민국에서 강제징용돼서 끌려갔거나 하신 분들이 대략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로하지 않고 지금 얼마 전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 전 같지만 되게 오래된 사건 같아요. 네. 우리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지금 여전히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네.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았는데 그분들 위로 안 합니까? 저는 이런 게 과연 어느 나라를 대통령인지 네. 어느 나라의 대통령 배우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관사 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네. 네. 그런데 이 자기 원래 자기가 기운을 받은 사람이다. 뭐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뭐 자기는 도사들이랑 인생을 논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죠. 자기는 뭐 바빠서 뭐 할 시간이 없다. 그럼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고귀한 네. 분들이 오셨으면 네, 네. 천공 사무실이나 아니면 건진 사무실 이런 데 가서 좀 구경시켜 주세요. 길을 한번 쫙 불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상 도사들이랑 자주 논한다는 아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생도 같이 논하시고 하지. 또 웃긴 거는요, 김건희 여사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엄청난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도대체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 데를 보여줘야지만 외국에 지금 배우자들이 감동을 네. 먹는 거 아니야? 아, 참 뭐.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뭐 얘기가 있는데 네. 뭐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네. 제가 다른 거는 좀 많고요. 네. 두 개 정도 읽어줘. 네. 제발 국제 망신인이 나서지 마라. 주가 조작 특검이나 받거라. 허위 이력 외신에서도 놀림감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네.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목탁보다는 탬버린. 댓글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댓글입니다. 그래야 종편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후보자는 누군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성일종 네. 의원이죠. 오락가락 파렴치상입니다. 네. 자, 이분이 뭐 하냐? 지금 국민의힘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단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 많고 탈 많던 네. 시찰단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도둑처럼 그 출국을 했죠.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일본에서도 기자들을 따돌리느라고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취재 기자들이 이 시찰단 명단을 일단 모르잖아요. 기자들이 막 따라가니까 진짜 막 얼굴 감추고 도망다니고 무슨 007 작전하고 무슨 거기서 런닝맨 찍다 왔습니까? 일본 가서?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피 역사의 죄인들이거든. 그러니까 본인들 창피한 거 아는 거지. 거죠.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해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절대로 공개를 안 하는데 그러더니 이제 다녀오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 성일종 단장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위촉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무슨 문재인 정부 없었으면 정치 못했겠어요. 자,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위촉된 사람들이니 예.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문재인 정부 때 위촉된 사람이니까. 윤석열 정부 때 위촉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누구누구인지 얼마나 과학계 전문가들인지 공개를 하라고요. 왜 공개를 못해? 참나.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럼 자꾸 문재인 정부 때 위촉된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면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명단은 모른다만 실무진들 아닙니까? 그럼 실무진들이면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이고 어느 정부든지 늘공이에요 이른바. 그러면은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뭐 위촉이 됐을 수도 있고 승진이 네. 됐을 수도 있고 재임용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자꾸 이전 정부에서 뭔가가 된 사람들이면 자 성일종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당선된 분이에요. 아, 그럼 당신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셨습니다. 그 뭐 문재인 정부 자꾸 탓만 합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네. 이 명단을 일단 명단이 누군지 밝혀라라는 거지 어느 정부 때 위촉됐는지는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찰단이 가서 무엇을 하고 왔냐? 정말 구경꾼만 하고 왔는지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일본에 뭔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왔는지가 궁금한 거지 네. 이게 어느 정부에 인정한지 뭔 상관이야. 제발 좀 딴소리 좀 하지 마. 딴소리 좀. 아 정말. 그리고 또 예전에 뭐라고 했나 네. 성일종 의원이 2년 전에는요 오염수가 노출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 그리고 2년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하고서는 지금 뭐
혹시나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죠. 오염수 방출을 이거를 막 강행한 거라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그 당시에는 여당 야당 같이 했습니다. 같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오염수 방출의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네. 그 당시에 민주당, 국민의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방출에 대해서 강력 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중수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나? 이런 삼중수소는 굉장히 안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7일에서 열흘 있으면 몸에서 배출된다. 뭐야? 어느 입장인지 좀 장단을 좀 맞추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얼마 전에 원전 오염수 10리터 먹어도 안전하다고 했던 그 영국 교수 있죠? 옥스퍼드. 네, 옥스퍼드 방사선 담당 교수. 네, 그 교수를 불렀던 것도 성일종 의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하태경이는 무슨 네. 뭐 우길교하고 화해하자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의 형태가 너무 웃긴 게요. 자꾸 일본의 말을 믿으라. 과학적인 게 증명됐다. 과학적이면 믿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과학이라는 영역은 수많은 케이스를 실험하고 그 다수의 케이스가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게 과학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나와야 되는 게 과학적인데 어떻게 이 정부는 야 과학적이니까 믿어. 일본 말을 믿어. 일본은 정직한 나라야. 일본이 뭐 거짓말했겠어? 거기가 문제 있으면 시찰단이 가만히 있겠어? 라고 계속적으로 주입을 합니다. 이거는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요. 신앙의 영역이야 신앙. 왜 자꾸 신앙을 국민에게 주입을 합니까? 믿으라고 자꾸 강요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임지영 소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송혜영 기자가 네. IAEA 네. 취재를 했는데 네. IAEA 리포트에 다 나와 있는데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원하고 네. 그리고 협력하고 네. 기술 지원하는 그런 리포트가 다 발견됐어요. 아, 그럼 실제로 IAEA의 최대 주주는 일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믿을 걸 믿으라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성일종 그만 얘기하시겠습니까? 성일종 뭐 이 정도면 됐죠. 네. 아, 성일, 어, 네, 성일종 뭐. 세 번째. 파도 계단밖에 안 나와가지고. 자, 세 번째는. 아, 이분은 좀 다르네. 네, 이하 작가님입니다. 아. 이하 작가. 아. 이제 핵오염수 관련된 이제 포스터 네. 때문에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이른바 윤 대통령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였었습니다. 아, 네.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왕 입는 곤룡포 맞아요 옛날에 그걸 풀어 이렇게 헤쳐가지고 약간 이제 바바리맨처럼 쫙 하는 이제 그 대통령 모습을 풍자한 건데 5개 광고물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웃긴 게요. 5개 광고물법에 이런 주의 문구가 있다 그래요.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네. 5개 광범물법에 있는데 근데 이거 5개 광범물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불구하고 기소가 됐습니다. 야, 그래서 아니 표현의 자유 우리 자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자유 자유 외치잖아요. 본인은 외국 나가서 수많은 표현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바이도 부르고 거기서 야당 욕도 하고 오만 표현의 자유는 다 누리고 계시면서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대. 스트레스 없어진대. 해외 나가면 즐겁거든. 뭐 즐겁게 자기는 유명한 셀럽 정치인과 이른바 약간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밥 먹고 뭐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오케이 하고 뭐든지 다 한국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나 보지? 아. 야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언론이 비판해서 스트레스 받아, 이런 분들이 표현의 자유 누려서 스트레스 받아, 국민이 비판해서 스트레스 받아, 그 다음에 또 노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간호법 외친다 스트레스 받아, 자기 계속 거부권 해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한국에 이렇게 싫겠죠? 네. 그럼 아예 나가지. 그럼 차라리 아예 나가버리지. 저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건희는 국내에 있고 같이 나가야지. 같이 나가셔야죠. 아. 얼마나 사이가 좋으신데요, 두 분이. 그래, 아 사이 좋아요? 사이 좋죠. 아, 금실이 좋대요?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좀 정보가 좀 틀리신 것 같은데. 행복한 일입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은 거는요. 국민을 위해서. 금실이 안 좋다 그러던데. 뭐 보여지는 모습은 두 분이 이제 새로미 엄마 아빠로서 얼마나 금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네. 국민께 주말에 그 행복한 주말에 그 아름다운 부부의 새로미 엄마 아빠의 금술 좋은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셨죠. 저는 굉장히 사이가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네. 그럼요. 자 그럼 이제
다 됐나요? 이하 작가까지? 그래서 이하 작가가 남아있잖아. 이하 작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받는 포스터들이 여러 풍자 포스터들이 됐어. 네, 지금 저 모습 보이시죠? 정부는 계속 핵오염수에 대해서 안전하다, 믿어라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단 하나도 과학적인 근거와 그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협조가 있지 않아요. 심지어 시찰단도 우리는 시찰단이라고 그 거서 안정성을 검사하러 가는 거다 했지만 일본에서는 검사 아니다, 안정성 검사하러 오는 거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밸브 하나 보고 왔죠. 그러니까 국민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믿으라고만 하니 과연 너는 당신들은 핵오염수 마실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먹어보라는 거네 지금. 그렇죠. 대통령 윤석열도 먹어봐라. 원샷 이거지. 하라. 원샷 잘하시니까. 뭐 다른 것만 원샷 하시지 말고 이것도 원샷 해라. 그리고 국민의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달라라는 이런 포스터입니다. 네. 이런 포스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국민적 표현인 거예요. 정부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후보 시절에도 뭐라고 했나. 정치적 풍자는 국민의 권리다. 얼마든지 풍자해라라고 누구 입으로 얘기했나?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런데 지금 이 포스터를 붙인 어디서 붙였냐에 대해서 CCTV까지 동원해서 부착한 사람을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인 이런 재산권 보호와는 완전 다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범죄 처벌뿐 아니라 5개 광고물 수사까지 하고 있다. 자진해서 이 경찰이 납작 엎드리고 있죠. 그래서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공포심까지 주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다 됐죠, 그럼? 네. 마지막, 라스트,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매우 부끄럽습니다. 네, 달려라, 갓세은. 굳세우라, 갓세은. 네. 이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부정 후보야. 부정 후보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경력 조작, 하위, 홍영, 말도 안 나와. 네. 학력 조작. 제가 잠시 돋보이고 싶어서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가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은 상당히 자격이 부정 후보로 의심인 사람에도 우려도 있지만 너무나 자격이 정정당당하고 너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후보가 됐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입니다. 어쨌든 오늘 후보에 올라서 소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드라이하게 담백하게 좀 도와드릴게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중간 민망하면 도와주시고요. 네. 이거 제가 24일 날 민주당사에서 당원과의 만남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민영배 의원, 서은숙 최고위원, 그다음 저와 같이 이제 단상에 오른 이제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이제 같이 했었고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의 취지가 뭐냐? 네. 당원과의 행사입니다. 당원밖에 못 들어가요, 실제로. 다 앞에서 검사했습니다. 당원증도. 당원들끼리 우리가 서로 녹두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지. 그리고 또 민주당이 계속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저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답답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또 대변하고 우리 당원들이 이런 의견이라는 것도 대표한테도 얘기도 하는 그런 진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일부의 저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요, 이 부분이더라고요.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자, 이거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눈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 때 본인이 말했던 거와 완전 정반대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이른바 지금 모든 일을 다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이라던가 그리고 양곡범 했었을 때 이런 농어촌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는 수산업자들끼리 다 내가 지금 윤석열 내가 찍었는데 내가 내 손목까지 자르고 싶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른바 이분들은 사기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요. 그럼 이 말은 누가 했나?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죠? 양두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랬죠.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았다. 이거는 그 당시 이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의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저도 이런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지난 많은 대선이 분들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 이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네요.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요.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퇴진운동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나가시는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멤버죠. 주축 멤버죠. 퇴진운동 주축 멤버죠. 그러니까 저는 퇴진운동 하고 있는 사람이니 윤석열 대통령 퇴진한다는 의미는 뭐냐. 임기가 중간에 끊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퇴진이.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우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국민을 속인 거죠. 네. 우리가 아이빌리브 사건 잘 아시죠? 김건희 씨가 눈물로 네. 호소하며 나는 내조만 하겠다. 아. 아무 역할도 하지 않겠다. 그때 허위 격려 했을 때 네. 돋보이려고 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났는데 네. 대통령이 되고 나자 정말 그 말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광폭행보? 광폭행보라고 언론사는 하죠. 광폭행보를 미친 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그러라고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배우자 설치라고 했냐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최근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계속 느낌 해결하지 않습니까? 아, 사실상 핵보유 느낌이다. 심리적 G8 상태다. 뭐 등등의 자꾸나 촉감에 대해서 자꾸 국민들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돌려치기 풍자를 한 거죠. 돌려치겠어요? 사실상 나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느낌적으로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 느낌을 생각한다. 제가 다 모든 게 다 풍자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가스연의 풍자였구만. 풍자였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윤석열이 임기를 못 채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 한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행동. 노력이보다도 이거 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끌어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 주말마다. 아니, 임기를 못 채우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게 더 좋아. 끌어내리려고 거예요. 하고 있죠, 실제로. 저희가 좌우중도 합작까지 만들어 나가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점잖게 말씀하신 거네요. 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 아, 이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분 느끼고 계시죠. 그다음에 뭡니까? 언제부터 대통령 배우자 설치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제2부속실도 왜 안 만들었으며 왜 배우자의 역할만 하겠다고 했으며 그럼 그때 얘기하셨어야죠. 나는 앞으로 광폭행보를 할 것이다. 예. 나는 실제로 제1인가 V1, V2로 보호까지 받을 것이다. 얘기했었어야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느낌적으로 느낌 외교. 나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느낌이 든다. 느낌 외교. 그 결정적인 말을 하셨네. 아니 실제로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서민을 위하면서 민생에 대해 목소리 내는 거는 야당에서 할 일이 아니라요. 집권 여당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수막을 보십시오. 집권 여당에 나온 현수막은 야당 때리기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전국 남국 정권 뭐 등등 야당 욕밖에 안 나오고 네. 오히려 야당에서 정권에 대해서 잘못을 비판하고 때려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민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집권을 누가 하고 있으면 그럼 대통령이 누군가 의심을 안 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바뀐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이재명이 사실상 대통령이다. 이 얘기는 가장 아픈 부분인가? 가장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 받아들일 때. 아니 뭐, 느낌 좋아하니까. 다른 데는 뭐 G8 느낌. 핵공유 느낌. 이러면서부터 이제 여권에서 임세현 저 누구야 지워라 이런 얘기들이 막 대진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얘기를 그래서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얘기 했고 저는 근데 당내 비판을 더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앞단이고 사실상 우리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것들 그리고 뭐만 하면 자꾸 누구 내려와라 하지 마라 뭐 하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럴 정신에 우리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그렇지. 되는 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금. 나는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몇 날째 싸우고 있다. 나 같은 하찮은 당원도 우리 계신 분들도 싸워라 지금 거학과 싸워라. 저는 그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 네. 그게 뭐래요? 다른 분들 거기서는 다 이제 공감하죠. 모든 당원들도 공감하고 당원들이 많이 모이셨던 거예요? 당원들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응원도 해주셨고요. 뭐 어쨌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종편에서부터 뭐 네. 이제 얻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 제일 궁금해. 아니 무슨 아니 이게 또 유튜브에 나온 방송이잖아요. 유튜브로 이제 송출이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저희 기자들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로 나온 방송인데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종편에 나오신 분들이요.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얘기 하는지 그분들이요. 정말 호칭은커녕 거의 욕 수준에 가까운 얘기로 지난 정부와 대통령 비판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당 비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유튜브 나오신 분들 찾아보십시오. 지금 종편에 나오신 보수 이른바 보수 패널들이 나온 유튜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우린 점잖은 거구나. 우린 착하게 말하는 거. 우린 욕은 안 하잖아요. 욕은 안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도 조롱해가면서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딱 콕 집어서 이제 제가 전 정부에서 부대변인이었다고 뭐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끄집어내서 후드려 깝니다. 그래서 저도 종편 종편뿐만 아니라 많은 보수 유튜버에서도 뭐 엄청나게 까였는데요. 그래요? 네. 어떻게 까였어요? 뭐라고? 그냥 뭐 예의도 없고 아첨꾼이고 공천 받으려고 뭐 저러는 거고 뭐 버릇 없는 철딱선이 없는 여자의 그날 당원전에 가서 얘기한 거 그거 같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요일마다 나가는 그 정기적인 종편에도 그날 목요일에도 나갔거든요. 다음 날에 그랬더니. 야 그날에 그 방송사가 전화가 폭주해가지고 거의 전화가 불통되는 상황이 왔고 왜 출연시켰느냐고 왜 제가 나왔냐 그리고 제가 실제 유튜브 댓글도 이렇게 올라간 걸 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 제가 욕 평생 먹을 거 다 먹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가분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제작진들도 저도 약간 미안하기도 하죠 그분들한테. 그렇죠. 고별 인사를 하고 왔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네. 아니, 저는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고 그게 나가서 그분들도 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어서 좀 바뀌기도 하고 네. 다른 정보도 주고 그래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나가서 걔네들하고 싸워야 되는 게 얼마나 피곤해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제 자체도 좀 많이 힘들고 그렇지. 한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누군가는 나가서 우리 당을 대변하고 그렇지. 우리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으면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사실 우리 당 지지자들은 많이 거의 안 보고 저쪽 당 쪽에서 보기 때문에 그 중도층도 있으니까 예, 욕도 엄청 많이 먹고 페이스 북이나 뭐 제 SNS 써서 욕도 엄청나게 해요. 네. 다들. 네. 하여튼 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나? 지지율이 1%가 돼도 내 할 일을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제 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좌우중도 합작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로 춘천에 가서 퇴진 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용한 뉴스 코멘트리 쪽에 거의 매일 나오세요, 이제. 네. 끝나고 나서 잠깐 얼굴 비치고 그럴까요?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얘기하시고 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뭐 저는 욕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건 딱 종편에서 욕하기 좋은 그 포인트들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뭐 무조건 쉴드 쳐달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싸우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른바 뭐 종편이나 어디 나가서 뭐 제 말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 정말? 그랬다고 해요. 저는 듣지 못했는데 제보가 옵니다. 야권 패널이.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지 알아라. 적어도 내 앞에 있는 거학이 누군지나 좀 알아라. 적어도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이라도 합니다. 당신들 그런 적 없잖아요. 여기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놔두세요. 먹고 살려 그러는데. 애쓴다 했어. 놔두세요. 먹고 살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도 여러분 보는데. 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네. 놔두십시오. 네. 결국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도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우리들이 만든 거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완전 이제 투사가 다 되셨대요. 아니 그 종편에 질문지에 어떻게 임세윤이 올라가. 엄청 많이 올라가서 종편마다 다 프로그램마다 다 까였대요. 난 전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전화가 그렇게 옵니다 저한테. 완전 유명 스타 되셨네. 아이고. 임세윤 파이팅 뭐 다 나옵니다. 네, 저희 가족들이 뭐.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괜찮냐고. 셀럽 완전 셀럽이 되셨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별로 욕 먹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괜찮아요. 욕 먹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노무님 임세윤 갓세윤만큼만 싸워라. 최고의 전사. 아니 욕 먹는 게 무서운 것보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 지금 오늘처럼 전쟁 날 것 같은 이 두려움 이게 더 무섭지. 어떻게 욕 먹는 게 더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발 좀 나가서 싸우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여자인 걱정이라셨네요. 자 임세윤 소장님 또 10시가 됐으니까 또 네. 더 할까요? 아닙니다. 민망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PD님 우리 결과 발표해 우리 임세윤 가스티온 소장님 몇 퍼센트나 저 1등은 누군지 알겠는데 1등 뭐 2등이 누굽니까? 룬 아니야? 룬? 네. 세 개 채널을 종합해 보니까 초심 서울의 소리 네. 이용한 생활정 세 개 채널 네, 세 개 채널입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네. 보면은 우리 임세윤 소장님 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시고요. 와, 대단하다. 네. 어? 부끄럽습니다. 1등 대상을 수상하신 분은 이따가 따로 시상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런 정도 나오기.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이거 후보에 올라간 순간도 되게 민망했는데 어쨌든 제가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걱정하신 분이 많아요. 괜찮냐고. 그리고 제가 요새 좀 몸이 안 좋거든요. 이제 이 일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원래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괜찮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임세훈 식당의 독자 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뭐. 확 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욕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 인기 있는, 그 영향력이 네, 생기는 욕하러 오는 분들.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욕하는 분들한테도 굳이 찾아서 욕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니까 그게 내가 인생 낭비라 생각하면 돼요. 굳이 싫은 사람한테 가서 막 자기 기분 나쁜 거 남기면 얼마나 본인 스트레스 받아요. 네. 아니 그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라니까. 네. 임세훈 TV가, 임세훈 식당 TV가. 그럼요. 관심 없으면 와서 욕도 안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장 PD님 제가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네. 안진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또 왜 왔어? 오늘의 대상은 사실상 심리적 1위는 임세훈이다. 촉감적으로는 우리가 느낌적으로. 네, 그럼 오늘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상을 소개합니다. 룬 성녀. 야, 룬. 예. 미스터 룬. 프레지던트 룬. 너무나 후보가 강력했어. 아, 강력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저분은 1년 동안 저분은 일단 기본 콘크리트 60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60, 무슨 60이냐? 네. 부정평가 콘크리트 60을 깔고 갑니다. 방석처럼. 그래서 누가 와도 못 이긴다. 아무리 가시 와도 못 이긴다. 가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죠. 한 번 더 뭐 사고 일으키세요. 어디 가서 사고 한 번 더 쳐요? 네. 사고와 도전 한번 도전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임재훈 소장님이 2등이죠. 2등인데 차이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2등을. 네. 제가 후보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민망한 상황입니다. 성일종은 안 되네. 네. 이하 작가님이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1위와 2위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대단한 약진을 우리 가스연 소장님 하셨습니다. 굿세어라 가스연, 달린다 가스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네,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우리의 그 발걸음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기가 언론을 탄압하고 자유를 탄압하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싸워서 이겨낼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 민중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네. 결국은 국민이 이깁니다, 여러분.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예. 이번 주 일요일, 제가 아까 토요일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일요일에 춘천에서 열리는 좌우중도 합작 윤석열 퇴진 행동에도 가까우신 분들은 꼭 나와주시고 토요일에도 늘 열리는 시청에서 있는 또 윤석열 퇴진 운동에도 꼭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국민의 힘을 네.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스연 파이팅. 네. 오늘은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는 가스연 파이팅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얘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